어느덧 4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주말인 오늘 초여름 날씨가 성큼 다가오겠는데요. 오늘 광주가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 웃돌겠고요. 휴일인 내일은 광주가 27도, 곡성과 구례는 28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5월을 앞두고 전남 곳곳에 봄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먼저 이번 주말에는 신안의 튤립 축제가, 또 함평에는 나비대 축제가, 담양은 대나무 축제, 곡성에는 세계 장미 축제가 곳곳에 펼쳐지니까요. 주말에 근교로 나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조금 껴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고 낮 동안에 맑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아직 쌀쌀함이 조금 감돌고 있습니다. 광주가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낮고요. 그 밖에 장흥과 화순, 구례는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26도까지 오르겠고, 나주와 구례, 순천 모두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 맑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막다가 점점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